경우에도 네, 더불어민주당 오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대변인 황기표입니다. 먼저 최고위원회 결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0차 최고위원회에서는 비상설특위로 4050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4050이 중년 세대에 한 겁니다. 4050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임정성 국회의원을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체육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신성 경기 광명시을 지역위원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사회공헌기금 출연 방식 등과 같이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 의청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KTX 탈선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강릉선 KTX가 사고 발생 사흘 만인 오늘 10일 오전부터 열차 운행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입니다.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전에도 지난 3주간 운행 지연부터 인구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까지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9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에 코레일은 비상안전 경영을 시행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코레일을 찾아 기강회의를 질책하고 안전대책 개선 방안을 준비하려는 지시까지 했지만 또다시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와 코레일은 조속히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위법행위는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KTX의 연이은 사고가 이전 정부들이 공기업 평가 기준을 받고 수익성을 앞세운 결과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그동안 코레일이 수익성만을 추구하며 유지 보수 부분을 위주하고 투자를 축소한 것이 사고를 유발했는지는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저비용과 효율을 앞세워 가능화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거제도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예산안 그 처리와 관련돼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면서 단식 공천권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주요 법률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선거제도를 연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야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통과했던 것은 이러한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 국민의 요구, 시대적 과제, 그리고 선거제도의 공평성, 비례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연동형 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특히 이번 협의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마지막 최종적 순간에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도난복합선거구제로 인해서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난복합선거구제는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기존 국회의원이나 또는 기존 정당들의 의석 나눠먹기라는 점에서 명백한 제도적 후퇴이자 계약입니다. 지금 현재 농성 중인 야3당도 도농 복합선거구제에는 분명히 선을 긋고 이미 처음부터 제기됐던 연동형 비례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집중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농성을 중단하시고 정계특위를 재개해서 논의를 활성화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당은 연동형 비례제 중심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인권 선언 70주년입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 침해 사태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세계인권선언을 유엔이 선언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전쟁과 야만의 역사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에 외면하지 않고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미투로 대변되는 여성폭력에 대한 고통의 외침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각종 폭력, 몰카 범죄 등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행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취약계층들, 소수자들을 위한 안전조치들이 일부 입법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반가운 일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포괄적인 여성폭력 방지에 대한 입법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했으며 또한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방지와 처벌 등을 담은 입법조치 등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결실을 이룰 수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람 중심의 인권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